예, 반갑습니다. 예. 앞에 두 분, 스위스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 두 분의 강의를 아마 들으셨을 텐데, 그분들이 기본적인 이야기는 다들, 중요한 이야기는 다들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주민자치,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민자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제가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해외를 다닌 사람은 아닌데, 스위스는 한 열흘씩 해서 한두 번 정도 갔다 왔고, 또그 스위스 분들을 또 대구에 좀 일주일간 초청해서 한번 좀 우리 강연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 분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방 분권은 지방의 권한을 이양하는 그걸 이제 갖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방의 우리 시흥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은 시민들이잖아요. 국민이고 시민 또 거주자 차원에서 이제 주민. 그러니까 지방의 시민들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지방 분권은 지금 이제 행정학자들이나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통용돼 왔던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을 이양하는 거. 뭐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저희가 볼 때는 지방 분권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정부의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도 지방 분권 하면 행정 분권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는 실제로 이제 운동을 하면서 개념화 시켜 나가고 하기 때문에 지방 분권은 바로 지방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로의 분권.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른바 국민주권형 분권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역사회로의 분권이 지방분권의 한 90%를 차지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행정 분권은 한10% 정도지만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 지방분권은 입법분권입니다. 결정권. 정책결정권이 입법권입니다. 이거를 의원들한테 주는 것은 그 중에서 한 20%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입법권의 주체는 시민이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그 자치와 분권의 어쨌든 그 표준 교과서라 할까, 스탠다드한 가장 교본이라 할까, 저희가 우리 앞에 두분 교수님하고 제가 찾아본 바로는 스위스인 것 같아요. 미국, 독일도 상당 수준의 분권 자치를 하고 있는데 스위스에 비하면 아주 좀 한참 뒤에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흥에서 새로운 어떤 지역의 시민들이 직접 지역사회의 주권자로서 자기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자기의 직장에서나 그리고 또 가정에서나 또그 동네에서 마을에서 주권자로서 살아갈 하는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지금의 우리가 살아온 정치, 행정, 제도는 스위스 가가 보니까 이거는 뒤집혀져 있다. 아니면 물구나무 서기 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왜냐하면 주권자 시민이 결정할 수 있는, 일상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일상에서 우리 지역 마을의 문제, 시흥의 문제, 경기도의 문제, 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일상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는 있어요. 선거 때 유권자로 등장해서 우리의 대표들을 뽑는 것까지는 우리가, 그게 이제 87년도 이후 우리 민주화의 결과이기는 합니다만은 그거는 민주주의 아주 일부에 불과. 민주라는 것은 시민이 주인 되는 게 민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을 일상에서 마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민주고,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한 번도 정치가, 우리가 위임한 정치 대리인들, 정치가들, 정치 직업 전문가들이 정치한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정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씩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제도가 뒷받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답답하면 이제 거리로 나가는 거죠. 어디 건물 앞에 가가 시위하거나 또 넓은 광장으로 나가거나,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민주주의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우리가 아직 민주주의가 살아있다, 뭐 이걸 확인하는 거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 민주제도의 이게 문제나 한계를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스위스에 가보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체계적으로 일상에서, 그 제가 딱 두 가지를 제가 2015년 12월 달에 갔는데, 그 뒤로 한번 작년에 또 한번 갔는데요. 하여튼 두 가지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그쪽에서 쥐리 공항 빠져나올 때까지 보니까 표정이 달라요. 표정이. 우리 공항에 왔을 때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표정과 그 스위스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좀 자본, 우리식 방식으로는 표정의 품질이 다르다 할까. 저게 뭘까? 그게 단지 이제 8만 불 아니면 8만 6천 불의 어떤 그런 어떤 국민 소득을 갖고 있어서 그럴까?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스위스에 가면은 차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 행정이 그렇고 우리는 너무 구호만 없어요. 구호. 실제로는 변하는 게 없는데. 이거는 차분, 조용하게 가는데도 실제로 착착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되게 요란스러운데 실제로 바뀌는 건 별로 없어요. 늘 갔다가 또 이러는데, 이걸 정치하는 거 봅시다. 정치인들 하는 행태를 보면 저는 이제 그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인들이 행태가 이제 우리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다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이 양반들도 자기 실력을 발휘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오히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은 바로 시민들의 통제를 받을 때, 시민들로부터 통제받는 구조에 있어야 이 양반들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통제를 안 받아요. 자기 막말, 뭐 자기가 뭐 이렇게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고, 그 양반들은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차원이지만 국민들은 일상에서 그 아이라도 지금 상당히 빡빡한데 살아가는 게, 이 상 속에서 이제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다른데, 그러나 표준이니까, 뭐 교과서니까 우리가 뭔가 좀 저기에 대해서 우리 제도를 만드는데, 시흥에서 자치제도, 자치제도는 시장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드셔야 제대로 자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큰 흐름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한번 제대로 한번 확인하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통치의 대상이냐 아니면 통치의 주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스위스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정리한다면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시간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스위스에 제가 갔다 온 데가 네 군데인데 오늘은 한 그 중에 두 군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취리 내리면 그 취리는 그 취리도 하나의 캔톤입니다. 우리로 보면 뭐 주 정도 도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레겐스베르그라는 데인데 여기도 게마인데입니다. 게마인데인데 우리로 봐서는 우리의 컨셉으로 보면 읍면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적인 그 구조로 보면은 시군군데 사실 읍면동으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 제가 그런 데 한 군데 한 500명 정도, 500명인데 자치단체입니다. 할 거 다 해요. 우리가 자치는 인구가 많은 많을수록 어렵습니다. 행정은 많으면 많을수록 뭐 효과적이다 이런 그것도 뭐 검증이 안 됐습니다만은 많은 많을수록 이렇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공무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기하고 대면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 그리고 우리로서는 뭐 한 3천에서 5천, 그리고 우리 동 단위 시흥은 동에 한 몇 분 정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 2만 명 정도 안 됩니까? 마 최소 그 정도라도 기초자치를 한번 하자. 지금 시군구는 우리가 체감할 수 없는 사이즈입니다. 시군구도 뭐 우리 저 스위스 가면 거의 그 캔톤 수준입니다. 인구도 많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500명 단위의 사이즈고, 그 다음에 스위스의 동북 쪽에 이제 거기 보덴자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걸 두고 이제 독일하고 스위스하고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주가 이 투르가우 주가 있습니다. 그중에 그 투르가우 주의 80개 중에 하나의 게마인데가 바로 시르나그 게마인데라고, 그냥 우리 보통 농촌 지역처럼 그런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7,000명, 7,5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는 또 어떻게 자치를 하는지, 저는 이제 주민총회를 들여다봤습니다. 주민총회에서 거기에 사는 시민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문제를 일상에서 자치를 해나가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가 조금 밝네요. 약간 앞에 약간 어둡게 할 수 있습니까? 저기 하여튼 뭐 우리 농촌인데 상당히 스위스는 자치가 잘 돼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도 윤기가 나는 것 같고 반듯반듯하고 도시도 보니까 자치를 하니까 자기 동네를 가꾸고 이렇게 운영하는 거니까 뭔가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잘 정비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우리도 시흥시도 깨끗하고 이렇게 잘 되어 있지만 하여튼 좀 애정을 갖고 자기들이 늘 체크해서 그런지 이 자치의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전경이고요. 여기 보덴제 호수의 이제 여기 남쪽에 저거 이제 시르나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르나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7,500명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고 거기는 저희가 주민총회에 참여를 해봤는데 우리가 보통 그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자체가 바로 정치 게마인데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동네에서나 우리 그 각종 개별 사적 모임에 가더라도 우리가 한 해 동안 뭐 시민단체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고 또 감사가 나와가지고 뭐 이건 어떻고 저렇고 잘 되고 있고 아 이거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하듯이 요도 맹 주민총회에서
그런 글을 하고요. 1년에 저기 시르나우 게마인데에서는 주민총회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합니다. 4월이나 5월 달에 작년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정산한 결과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고 제가 갔던 12월 달에는 내년도 그 예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그 자기들 논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마인드 가면은 이 정치 개마인드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2015년 12월 17일 날 갔을 때 거기 보니까 이제 쭉 논의를 하면서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또 학교 우리로 봐서 학교 운영위원회가 주민총회에 와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마인드는 기본적으로 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좀 대체로 중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캔톤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하고 뭐 일반 대학까지 하죠. 제가 볼 때 연방정부는 교육에 관여 안 합니다. 우리처럼 중앙정부처럼 교육부가 저를 간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체 영역입니다. 교육은 철저하게. 행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방정부는 그 중에 딱 하나 연방정부에 관할하는 게 7.2공대입니다. 그것만 연방정부가 이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학 정책은 캔톤에서 하고 이제 개마인드에는 이제 초등학교나 유치원 우리처럼 뭐 교육부 장관이 뭐 뭔가 이게 뭐 주도해가 뭔가 정책을 피우고 관료들이 탁 움직이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괜히 실제로 교육도 안 되면서 시간만 보내는 거 아닐까 이런 정도로 생각이 들지다. 그래서 학교 개마인대가 있고요. 뭐 시민 개마인대는 이 주민이 아닌 그러니까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옛날 출향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게인데 저거는 예전에는 제대로 좀 작동이 됐는 것 같은데 요즘은 정치 개마인대, 학교 개마인대가 여기는 있습니다. 나중에 저 레겐스베르그 같은 경우는 교회 개마인대가 있습니다. 7위는 아마 그게 신교 중심이어서 거기에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개마인대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그것도 주민총회에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은 얼마로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하다가 중간에 일부가 또 나가는 거 보면 다 그쪽 지역의 주민들 다 참여하는 것 같지는 않고 신교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중심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는 뭐 우리가 여기서는 어쨌든 뭐 체육관 비슷한데 어떤 강당 비슷한데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이 영상 자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건데 이게 여기에 대한 완전히 독립기관이고 그 다음에 정치 개마인대는 우리는 주민 자체가 이런 사물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서 주민 자치회 한다고 막 그냥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수준으로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흥시는 좀 달리 가야 된다. 뭔가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시민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기획을 해내야 되죠. 그래서 정치개마인대는 지역의 사무 나중에 또 이야기하는데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학교 개마인대는 학교 교육 관련해서 이제 제가 보니까 학교 선생님을 선출하는 것도 주민총회에서 합니다. 우리로 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교장 학교에서 하는데 여기는 하여튼 주민총회에서 이제 하고 학교 예산을 정해가거나 이런 것도 주민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철저하게 주민자치입니다. 자치의 영역으로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교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오히려 더 재계약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제 선생들의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주민들하고 공유가 되고 이러니까 뭔가 이래저래 발생하는 문제들도 우리처럼 서로 오해하고 보는 게 아니고 서로 이해하면서 그 문제를, 교육 문제를 풀어나가더라. 이런 겁니다. 이제 시르나우에 이제 보면 전부 다 이제 투르가우, 우리, 저기는 연방정부, 연방헌법도 있지만 주정부 캔톤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경기도도 헌법을 만드는 날이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너무 이제 거꾸로 물구나무 서기 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저게 긴가민가 한데 앞으로 시민들에 의해서 저게 그걸 만들 날도 오지 싶습니다만은 그래 하여튼 그 주정부 차원에서 이걸 다 헌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마인대, 시르나 개마인대는 개마인대 조직을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처럼 뭐 몇 명 범위 안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이야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마인대가 입법권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 자체적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조례를 헌법에다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원들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법령의 범위를 잘 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지금 하여튼 굉장히 기형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대한민국 정치 행정 시스템이 기형적입니다. 그래서 그 자치 입법권을 개마인대가 갖고 있고 조례는 이제 저 캔톤 정부에서 이제 조금 승인하는 과정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존중해 줍니다. 그다음에 자치 인사도 알아서 합니다. 뭐 우리가 이게 읍면동단위로 만약에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되죠. 이렇게 여기 이제 개마인대 기간에는 이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권.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에 자치 재정권이 없습니다. 그러고 이거는 과세권이 어쨌든 주민총회에서 세율을 올리기도 하고 과세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캔톤이나 개마인대에 있는데 우리는 전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기도가 과세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지방에 할당된 세를 쓸 수 있는 힘은 있는데 지방에 새로운 세를 세목을 만들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국회와 중앙정부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사실 입법권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재정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우리한테는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자치가 이제 그냥 겉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행정권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시르나의 기관으로 보니까 최고가 여기는 유권자입니다. 유권자 최고 기관. 최고 이제 그게 유권자들이 모여서 이제 1년에 두 번씩 주민총회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하고도 뭐 그래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데 여기서는 이제 주민총회에서 그러니까 이 시르나 시장과 집행위원을 뽑습니다. 우리는 동장을 시장이 여는 주민이 동장을 선출하고 동장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일할 집행부를 주민들이 뽑습니다. 시민들이 뽑습니다. 그리고 학교 위원회도 사실 여기도 주민들이 선출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내에 보니까 여러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수자원 물관리위원회 뭐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도시계획위원회 어떤데 제가 작년에 갔던
우리 주의 알트도르프 게마인드에는 한 25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시민들이 다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회계감사위원회입니다. 제 책에는 감사위원회라고 해놨는데 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제 집행부에 위임은 해놓고 했지만 그 주민이 일일이 다 또 챙기지 못하니까 감사위원회를 또 다시 선출해서 일상적으로 이제 그 시장과 집행부의 활동을 회계부터 해서 업무까지 감사하도록. 우리는 보통 단체 모임 감사가 그냥 어떻게 보면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감사 활동을 하는 데는 공기관은 모르겠는데 일반 우리 단체는 그렇지 않는데 여기서는 회계뿐만 아니라 뭔가 대안도 제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하나의 또 다른 정부를 두 개를 이제 붙이는 거예요, 집행부를. 그런 정도로 이래 해서 서로 견제하게 해서 이 주민의 이해에 부합하도록 시스템을 정교하게 짜놨더라고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스위스가 헌법을 만들어서 체계화한 게 1848년인데 지금도 한 1600년 정도 지났죠. 그런데 하여튼 그때 이후에 이런 걸 정교하게 만들어 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게마인데이의 우리로 봐서는 뭘까요? 우리 사무국장이라 할까? 사무처. 이거는 이제 슈라이브라고 해서 사무총장을 두고 그 밑에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여기서 이제 집행부에서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르나의 게마인데 이거는 이제 시르나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대체로 여기에 준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총회라든지 시청사 관리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안전에 대한 거, 또 요 교육에 대한 거. 시르나는 중학교까지 이제 그걸 자기의 자치의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여가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정도는 하나. 그런데 학교 도서관 이런 거는 하지 않죠. 그래서 수영장 관리, 그다음 건강, 그다음에 사회복지, 그다음에 교통, 환경, 그 저 보이세요? 하수처리, 수자원, 쓰레기처리 뭐 이런 거로 뭐 어쨌든 우리도 동에서 이런 기능은 좀 뭐 어느 정도 하지 싶은데, 그 다음에 이제 재정, 경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거의 뭐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이제 자치가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전체 시르나의 게마인데의 예산 중에 한 40%가 교육 정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사회복지에 들어가고. 그래 하여튼, 게마인데 차원에서는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적당한 부분에서 이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게마인데의 일반적인 종류는 하여튼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한 70% 이상이 산악, 알프스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산림 게마인데도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투르가우 캔톤의 아까는 헌법인데 이거는 이제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유권자 전체 총 유권자가 게마인데이의 최고 기관이다. 라고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우리로 보면 경기도의 지방자치 조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구역 변경과 존립에 관한 내용, 구성원 뽑는 내용, 징수 세율을 결정하는 것 등등을 게마인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르나 자기 내부의 이제 기본 조례에 의하면은 좀 더 구체적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시흥의 스님은 어느 동에 살고 계십니까? 신천동. 예, 신천동
주민자치회에서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자치를 잘 우리가 기획해서 발전시켜 본다면 이런 걸 하는 거죠. 시흥시 신천동 주민자치회에서 그러니까 여기 스위스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캔톤 그리고 게마인데와 관련되는 주민투표 또 발안 이거를 1년에 한 20회 1년에 20회 늘 이렇게 자료 보면서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투표하려고 하면 모르고 투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뭘 보고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20회를 하고 그걸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사항들을 이제 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산을 승인하는 거 연말에 그다음에 징수 세율을 결정하는 거 그래 학교에 선생을 늘려야 된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는 것을 주민총회에서 집행부에서 그걸 제안을 하면 막 논의해가지고 그러면 요번에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절반 정도는 올리자 뭐 이렇게 또 내부적으로 해가 그 투표를 딱 굳혀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더라고요. 결산 승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신규 예산 중에서 여기에 200만 프랑이면 스위스 프랑이 우리가 한번자 1프랑에 1200원 정도 한다고 보면 얼마죠? 24억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24억 되는 거를 이제 주민총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범위를 넘으면은 투표로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주민총회에서 총회에서 결정하는 거는 24억 미만, 그 다음에 이제 저게 얼마입니까? 3억 6천에서 저 정도의 일회성 예산 지출이나 이런 거는 주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 있고, 그것도 개마인데에 뭐 자기들 이제 기업이 있는 경우에 이제 뭐 주식의 3분의 1 이상 매각할 때는 이제 주민총회를 거치도록 했고, 그 다음에 7번에 이제 개마인데에 그 누구나 스위스 와서 살 수는 있는데 시민권을 부여받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주민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제가 그때 갔을 때도 7명의 이주자들이죠. 동유럽에서 이주자들이 가족도 있고 이렇던데 우리 같으면은 우리 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려면 누가 결정하죠? 우리는 국가 중에서도 법무부 외무부? 뭐 하여튼 중앙정부가 결정하잖아요. 여기는 개마인드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살 사람을 결정을 자기 또 그 주민들이 결정하는 게 영 엉뚱한 논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같이 늘 얼굴 맞대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제 옆에 누가 와 사는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중앙정보회가 그 사람이 어디 가 살든 뭐 거주 이전의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여기는 하여튼 그거를 이게 주민총회에서 그 이주자들이나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그냥 살 수는 있는데 결정권을 가지려면 이제 시민권, 주민총회에서 그걸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도 보니까 뭐 한 7년 이상 그 지역에 살았던가 뭐 이렇게 하고 주민들한테 이래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성실하고 좋다 이래 되니까 이제 시장이 이분들을 우리 주민으로 모십시다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앞에 나가 인사도 좀 하고 이래 하고 이제 투표에 붙이더라고요. 그거는 붙여서 이제 뭐 70%인가 이래 나와서 주민으로 됐다 하니까 막 너무 기쁘고 또 젊은 친구는 또 울기도 하고 뭐 그렇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바로 자치 진술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측면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회의 주체와 개최 요건에 대해서 이것도 뭐 우리 보통 시민 단체나 우리 재반 어떤 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식이죠. 그다음 이제 총회의에 이제 미리 또 14일 전에 이것도 우리 단체에 보면 뭐 7일 전에 뭐가 회의로 자료가 가고 뭐 이렇게 하듯이 여도 뭐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인간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기본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총회 개최진 14일 전에 2주 전에 서면으로 초대하고 초대할 때 반드시 고지해야 될 게 있고 또 통지해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뭐 세세하게 돼 있어요. 한 집에 살고 있는 부부에게는 한 통의 통지문을 발송한다. 그러나 부부들이 원할 경우는 각자 또 이렇게 통지문을 발송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뭐 또 우리도 뭐 회의하다가 누가 또 퇴장할 수 있는 명령권을 이제 개마인드 장이 또 갖고 있고 해석권도 가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는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총회를 열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정원 확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투표 여기 보면 의결수 확인자 이걸 이제 뽑더라고. 그것도 선출합니다. 그래가 이제 수시로 이제 투표를 해야 되니까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걸 그 사람들이 착 가서 이렇게 탁탁 시알리고 이래가 또 보고하고 이렇게 딱 체계를 딱 잡아놨더라고요. 뭐 요 정도 됐고 제가 이제 시르나에서 좀 총회 사례로 그때 제가 갔을 때는 개마인대 회관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유권자가 그러니까 7,000명 넘어가니까 총유권자가 한 4,700명 되는데 그날 참석한 사람은 143명입니다. 3%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네? 우리 저 동에서 만약에 이제 주민총회를 하면 얼마죠? 시흥은 어디입니까? 대야동? 그럼 주민총회 하면 몇 명 참여하죠? 그거는 인구가 얼마죠? 혹시 대야동 한 2만 명 됩니까? 예. 어떻게 보면 좀 적게 보이는데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관심 있는 굉장히 어떤 그 지역 사회에 좀 뜨거운 이슈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근데 평소 때는 그냥 뭐 애결사 이런 때는 이제 조례 한 3% 내외인데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다들 일상적으로 알고 있고 하니까 안 오더라도 특별히 거기 자기들은 크게 개의하지 않는다. 이미 공지가 다 돼 있고 내용도 다 전달돼 있고 안 오는 거는 또 그런 거 그냥 존중해 줄 뿐이고 그 사람들도 안 와도 이 요 정도 참여해도 그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다들 수용하고 수긍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쟁점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렇게 뭐 한 1,000명 정도 뭐 7,800명 정도 이렇게 참여해가 막 논의를 한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어떤 숫자로 보면 적은 것 같으나 우리는 한 뭐 10% 20% 될 것 같으나 우리도 해봐도 저 정도 이상을 넘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어쨌든 총회 참석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 하여튼 그런 자기 나라들 어떤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걸 쭉 보면 이제 뭐 자기들 동네에 어린이들이 이제 그때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이제 저런 걸 앞에 이제 연주도 하고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날에 몇 가지 이제 총회 회의록을 승인을 하고 이민자들을 시르나 주민들 받아들이는 걸 승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개마인드 축구 클럽의 시르나 스텔라의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놓고 막 자기들 한 시간 동안 논의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그날 가보니까 일곱 명이 앞에 나와서 육수가 이제 뭐 자기 소개하고 인사하고 바로 이제 여기는 이제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권 없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지역으로 그 코너로 가가 대기하고 있고 이때 이제 주민 그 투표를 통해서 이 양반들이 이제 주민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렇습니다. 그때 75% 정도 찬성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좀 보면은, 그리고 유소년 축구단의 이제 그 시장은 원래 기본적인 어떤 그, 약간의 인상을 들고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그 스텔라 유소년 축구단의 단장께서 좀 더 올리도 요 지금 지역사회 기여하는 것도 많고 한데, 하니까 그 지역에 사는 다른 멋있는 청년이 딱 일어나지만은 왜 유소년 축구단만 예산을 올리느냐. 요 뭐 다른 축구 스포츠 클럽 많은데, 그러고 뭐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아예 전체 재정 지원하지 말자. 이렇게 또 딱 수정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 그러면은 이번에 이거 이야기 하다가 이 총회 다 가겠다. 내년에 다음 총회 다 가자. 그러고 이제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좀 다시 안을 수렴해가 의견을 받아서 다음 총회에 하자. 또 이런 수정안이 발의되고. 그래 이제 시장이 이제 탁 지켜보고 있대. 이 시장이 이제 쿠르트 바우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러면은 여 지금 제안된 하는 거 다 투표에 한 붙여보자. 아이 시민들이 전부 다 그럼 그럽시다 이래 되는데 그러자 이래 됐어. 그래서 이제 역순으로 이제 표결에 붙였죠. 그런데 이제 딱 한 시장이 제안한 그 원안이 이제 다수로 이제 표를 얻어서 이제 원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주민총회가 왜 중요하냐 하면, 뭐, 돈을 우리처럼 중앙정부에서 돈 내로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러면은, 뭐, 올리주작하고 뭐, 이렇게, 왜 우리만 안 올리주노?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런 차원인데, 여는 자기들 예산이니까, 주민들 자기들 어쨌든 호주문에서 나와야 되니까, 막 어떤 한 시간 이상 좀 논의해서 원한대로 조금 올려주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 집행부 왜 저를 일을 저래 해 하면서 막 여기저기인데 또 나올 때는 탁 이렇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들 수긍을 해요. 그 자리에서 막 갑론을박하더라도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막 나는 그 청년 이야기로는 나는 뭐 자기 의견이 반영은 안 됐지만 나는 뭐 웃으면서 집에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자치를 이렇게 재밌게 해야 되고 아주 기품 있게 해야 되잖아요. 이건 우리 주권자의 권리인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다들 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서 나오지 않고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그걸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습니까? 그 많은 디테일한 정보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신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과도하게 우리의 주권을 위임해 놓은 상태라서 우리의 주권 회복 선언을 시험으로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겐스베르그는 취리가 한 120개 정도 개마인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 보니까 500명 정도인데 옛날에 성이었어 성. 그리고 요 앞쪽이 요가 이제 취리 공항인 것 같아요. 그 여기서 다 보이더라고요. 요게 이제 공항이고 상당히 풍광이 좋아 보입니다. 이것도 이게 그림이 아니고 사진입니다. 구름이 쫙 있는 사진인데
여기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레겐스베르그를 통해서 저기 앞에 레크눙스 하는 게 저게 이제 회개입니다. 프리품스가 이제 감사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줄여서 감사위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코미션이 이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특징적인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하고 감사위원회하고 굉장히 경쟁 관계로 만들어놨어요. 집행부도 한 5명에서 7명 정도 되고 감사위원도 한 뭐 5명 정도 되고 해서 이걸 그냥 회계감사만 하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칸톤별로 개마인드별로 전부 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둘이를 경쟁시켜 놓고 하나는 집행하게 하고 하나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게 하고 일상적으로 감사를 하게 해서 주민총회에서 그걸 다 보고하게 하면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집행부 이야기가 맞나? 감사위원회 이야기 저런 시각이 있네.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하고 그거는 이제 총회에서 주민투표로 그걸 통해서 이제 딱 주민들이 이제 선을 딱 그어줍니다. 아, 요거는 집행부 말이 맞다. 그럼 탁 그어주고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거기서 반기를 드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 다음에 더 정교하게 감사를 해가 시민의 그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그저 총회 끝나고 나니까 여기는 이제 저희가 학교 학교 쪽에는 그 회의실 강당 작은 강당 초등학교인데요. 하고 난 뒤에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뭐 전부 다 자기들끼리 또 맛있는 음식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그 늦게까지 이제 동네에서 담소를 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도 하는지 뭐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자치제도를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최신의 버전인 행안부, 서울형, 뭐 의대형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비판적으로 보십시오. 시흥형, 스위스 모델을 잘 접목한 시흥형을 한번 기획을 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 요는 이제 뭐 이게 우리 같으면은 주로 사후에 감사하잖아요. 이래 했는데 사후에 감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사전 감사도 하고요. 개별 당권에 대한 또 사전 감사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 뭐 이런 게 이게 그러니까 이 스위스는 또 희한한 게 개마인드에서 이 감사위원회가 지금 캔톤이나 연방 정부에도 이걸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의회하고 또 다르잖아요. 이거는 행정부 안에, 그러니까 이게 행정기구 안에 이제 하나는 집행부고 하나는 우리도 그 시흥시의 감사 뭐 엄부즈만 뭐 감사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상당히 권한이 강화되어 있어요. 그 내부에서 견제하도록 돼요. 의회는 또 의회대로 따로 있고요. 여러 정당이 참여하는 의회가 따로 있는데 이걸 연방, 그러니까 이거는 막 그 기초에서 좀 괜찮은 제도를 연방정부가 채택을 하고 대체로 캔톤이나 개마인드에서 좋은 정책을 연방정부에서 수용하더라고요. 또 연방정부가 좀 괜찮다 하면 이제 개마인드에서 수용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서로 제도를 이게 벤치마킹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스위스 연방에 하나고 캔톤이 26개고 어제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스위스 개마인드가 계속 줄더라고요. 60년 전에는 한 3천 개 정도 되는데 인구가 적으니까 아까 500명 갔잖아요. 최근까지도 150명 개마인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50명, 100명 개마인드하고 이걸 통합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게 유지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제가 2,222개. 제가 저때 갔을 때는 2,324개였는데 안성호 교수님 고자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또 이렇게 가서 보는 게 2000, 지금 또 두 개, 몇 개 더 줄었을 거예요. 계속 이제 통합하고 하고 있고, 레겐스베르그는 지금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때 보니까 거기서 늘 주민청에서 고민사항은 인근에 딜스도르프라는 게마인데와의 초등학교를 통합하는 문제. 자기들은 그 인구 500명의 학생들 숫자 많지 않으니까, 아, 이거는 뭐 돈을 저쪽으로 주더라도 인구 많은 쪽으로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총회에서 뭔 소리고, 애들, 지금 애들 교육이 절로 빠져나가면 어른들도 다 빠져나간다. 돈이 들더라도 우리 그 레겐스베르그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하자. 이렇게 해가 주민총회에서 예산 정액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들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외부에서 누군가가 자 결정해가 주는데, 이거는 자기들이 결정하니까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어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여튼 그런 시도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영상을 하나 지금. 알프스와 하이디의 나라 스위스. 우리나라 강원도와 경상북도 정도의 작은 나라다. 독일과 프랑스 등 인구 수천만 명이 넘는 유럽의 강대국 틈에서 외국인 100만 명을 제외하면 겨우 인구 700만의 스위스가 영구 중립국의 지위를 굳건히 지켜오고 있다. 미중일러라는 강국을 상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스위스와 비슷한 지정학적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스위스에서 배울 수 있는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또 하나 우리들이 갖는 의문은 어떻게 산악지역이 국토의 70%나 되는 소국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을까? 그들이 전 세계에 자랑하는 지방 분권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2015년 12월 14일 지방 분권 운동 관계자들이 스위스로 향했다. 스위스 연방 헌법에 따르면 스위스는 연방, 칸톤, 게마인데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의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한다. 연방정부는 외교와 국방, 관세 등의 분야를 담당한다. 산업, 교육과 조세는 연방과 칸톤이 공유하고 집행권은 칸톤이 갖고 있다. 그래서 연방은 행정만 하고 칸톤이 통치한다는 말이 있다.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는 칸톤이 정한 법규 내에서 자치권, 입법권, 조세권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칸톤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권력의 무게중심이 아래로 향해 있는 것이다. 현재 스위스의 칸톤은 26개, 게마인데는 2,300여 개에 이르고 있다. 게마인데의 인구는 수십 명에서 수만 명으로 다양한데 평균 인구는 2,500명 정도이다. 게마인데가 세금을 거두고 집행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게마인데가 할 수 없는 일만 칸톤에 넘기고 칸톤이 할 수 없을 때만 연방 정부가 나선다. 아울러 재정이 어려운 게마인데를 다른 게마인데가 지원해주는 재정 지원 제도를 통해 자치 제도의 결점을 보완하고 있다. 연수단 일행은 방문 기간 동안 스위스 북동부 트르가우 칸톤에 위치한 시르나의 게마인데를 방문해 시의회, 시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시청 건물에는 방문을 환영하는 태극기가 걸렸다. 스위스 사람들의 배려와 함께 철저한 준비 정신을 보여주는 사례다. 대표단은 한국에서 준비해간 하회탈을 선물,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소개하기도 했다. 마침 12월 17일 열린 시르나의시 주민총회인 게마인데 페르잡농을 참관했다. 스위스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10년을 거주하고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날 주민총회에서 외국인 6명이 새로 이곳 시민이자 스위스 국민이 되기 위해 주민총회에 출석했다.
이들은 이날 투표를 거쳐 모두 주민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안건 외에도 각 개마인데, 즉 시 단위에서는 세금을 얼마나 낼 것인지, 도로 건설, 건물 신축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주민들이 모여서 결정한다.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민총회 참석률은 보통 3% 수준이라고 한다. 인구 7천여 명의 시르나시에서 어린이를 제외하고 유권자의 3% 정도라면 대략 200명 정도가 총회에 참석한다는 얘기다. 예상보다 적은 참석 인원이지만 주민들은 총회 결과에 모두 승복한다고 한다. Die Beteiligung an der Gemeindeversammlung ist ca. 3% der Stimmberechtigten. Das ist sehr tief. Die Entscheide der Gemeindeversammlung werden aber akzeptiert von den anderen 97%. 중요한 의제가 있을 경우 1,000명 가까이 참석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예외적이다. 청년들의 이해가 걸린 안건이 있을 때 젊은이들이 대거 참석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유소년 축구단에 대한 재정 지원을 더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시장은 시 재정으로 지원을 하자는 안을 냈고 이에 대해 찬반 주민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결국 투표에 붙여져 재정 지원을 더 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이날 주민총회에서 재정 지원에 반대했던 라파엘 씨도 결과에 승복했다. And the majority voted for the proposition, so I lost. But because it's democracy, I have to accept that. And I still have to go home and smile. And you have to pay more. Yes. 인구 480여 명의 취리 칸톤 소재 레겐스베르그의 주민총회 참석자는 50여 명 정도. 취리 인근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 역시 주민들이 직접 세금을 결정하고 초등학교 관리 문제 등 여러 안건을 처리하는 회의를 1년에 수차례 개최한다. 우리로 치면 동보다 작은 단위지만 세금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때문인지 시의회를 구성하고 시장을 뽑고 있다. 스위스의 주민총회 날은 마을 축제와 비슷하다. 회의가 끝난 뒤 주민들은 이태리에서 공수해온 빵, 와인, 소세지 등 특별식을 즐기며 담소를 나눈다. 취리히에 있는 프라이부르그 대학에서 경제학부 학과장으로 재직 중인 라이너 교수는 지방 분권이 스위스 번영의 열쇠라고 말한다. Decentralization is of course very important. I think what one can learn from Switzerland is 26 cantons and they are different in very different respects. So we have 5 French speaking cantons about. We have more than 10 of course German speaking cantons and so there is also competition among the German speaking cantons and there is also competition among the French speaking cantons and so there is no division of the country in 2 or 3 different cantons, culturally different cantons, but there is really, yeah, variety, and this variety is very fruitful. 스위스는 연방 주마다 소득세 등 세금이 다르다. 주마다 주민들이 세금을 결정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감시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게 된다. 바젤 대학에서 총장을 지내고 은퇴했지만 경제학과 지방 분권 분야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프라이 명예 교수도 지방 분권을 통해 정부와 정부가 경쟁하는 스위스 시스템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Die Bürger sehr nahe beim Staat sind und sich mit dem Staat identifizieren und als Ergebnis haben wir dann eine relativ effiziente Erfüllung von Staatsaufgaben. Das wird noch verstärkt durch den Wettbewerb zwischen den verschiedenen Kantonen und Gemeinden. 프라이 교수는 스위스의 지방 분권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각 나라마다 사회상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과 지역,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가 잘 살기 경쟁을 하고 지역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지방 분권의 원리를 각자의 나라에 알맞게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스위스와 우리가 확실히 다른 점 하나는 부패 지수이다.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벤처 기업가들에게 계속해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는 식으로 공적 자금이 낭비되는 불신 사회에서는 언제 성공을 거둘지 모르는 실패자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기 어렵다. 스위스에서는 주민이 국세청에 이웃 주민의 세금 납부 내역을 요구하면 그대로 보여준다. 누가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누구나 알 수 있고 대기업 총수건 고위 권력자건 공정하게 법이 집행되는 반칙이 통용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지방 분권이나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다. 직업 정치인으로 전직 시장을 지낸 한스 씨도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국민들이 깨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But most important is the character of people. You have to elect those people you think they are not corrupt. 스위스의 평균 소득, 즉 1인당 GDP는 8만 불. 소득이 높은 주는 12만 불에 이르고 있다. 스위스는 1971년에야 여성들의 참정권이 주어진 보수적인 나라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1970년대 이후 노사 분규를 겪었지만 스위스는 노사 분규가 거의 없었다. 이곳에도 보수와 진보가 있지만 끈끈한 사회 통합과 노사 합의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을 이어가고 있다. 무분규가 가능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릴 적부터 몸에 밴 토론 문화와 합리적 사고방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진학률은 10%에서 20% 사이다. 대부분은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직업학교로 간다. 학비도 거의 없고 졸업만 하면 취업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스위스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다만 실질적이고 낭비 없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는 있을 것이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연봉의 격차가 무제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 연봉과 최저 연봉의 차이를 줄이고 있다는 점이다. 스위스 노조가 만들어낸 이 정책은 직종 간의 임금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임하는 대기업 임원에게 줄 수 있는 보너스도 제한하고 있다. 금수저들이 너무 많은 부를 차지하고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분권 전문가들은 이번 스위스 연수에서 지방 분권의 원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지방에 권한이 충분히 주어져서 지방이 스스로 시민 생활과 관련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년에 20건에서 한 30건 정도의 국가적인 중대사와 지방의 중요한 사안들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나라. 이것이 스위스의 오늘의 이런 훌륭한 국가를 건설하는 기초가 됐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인구수가 적은 스위스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7,000명 단위에서 시를 구성하고 시의원이 있는 스위스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마을 단위에서 끈끈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스위스와 달리 우리는 지나치게 도시화되어 있다. 잘 모르는 사람과도 스스럼 없이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정신 회복이 우선인지 모른다. 도시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우리들이 주민총회를 갖고 마을사를 논의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도 든다. 작은 것부터 고쳐나가면서 작은 단위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방 그 살림을 살기 위한 재정도 이렇게 넘겨줘야 그러한 혁신이 아래로부터 위로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말만 국민의 뜻에 따른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를 국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줌으로써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내의 갈등적인 그런 문제를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사회적인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우리가 그 정착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사회 각 주체, 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지방분권운동이 필요하다. 부정부패 없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도층의 각성과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전근대적인 학벌 중심 사회, 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 모두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 권력 집중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권력이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정한 지방분권 소통을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스위스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읍면동 단위의 마을이 살기 좋은 공동체로 바뀔 때 지방분권은 자생력을 갖고 꽃필 수 있다.